안녕하세요 여러분, 큐입니다. 오늘은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. 오늘도 저희가 첫 번째로 자켓을 시작했습니다. 모두 놀라셨겠죠? 저희가 컨셉이 나오고 나서 아마 깜짝 놀라 뒤집어 주셨어요. 저희 더보이즈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컨셉을 들고 와서 갑자기 더보이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좀 더 한층 더 성장한 세계를 보여드리기 위해 또 새로운 더보이즈를 데리고 왔습니다. 블링블링한 액세서리와 다크한 의상의 조합이랄까요? 처음으로 탈색을 해서 애쉬 그레이를 했습니다. 하고 싶기도 했고 원했던 거기도 한데 여기 하고 나니까 정말 마음에 들고 제 아침마다 일어날 때 머리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. 파격적인 헤어스타일로 돌아왔으니까 앞으로 많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때와 관련이 있어서 롤코컷처럼 이렇게 머리를 해봤어요. 사실 제 머리는 아니에요. 제 머리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해왔던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좀 뿌듯하고 또 이 머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.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다양한 시도에 만족하고 있습니다. 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모습과 또 이번에 컨셉에 맞춰서 좀 더 동물적인 감각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머리를 이렇게 해본 것 같아요.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제이콥 형이 기대가 많이 됐어요. 오늘 제이콥 형이 잘생겼다는 거 엄청 유난히 저는 제이콥 형이 눈에 많이 띄었던 것 같아요. 2020년에는 좀 더 멋있고 강렬한 느낌으로 돌아온다고 했는데 벌써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는데 저희가 의상이랑 볼거리, 메이크업 포인트가 좀 더 멋있고 익숙해진 더보이즈로 돌아왔습니다. 아직 좀 부끄럽지만 익숙해지면 되게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. 현장에 나간 좀 더 성숙한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실제로 그때 본 적이 있어요. 컵 속에서 귀여웠어요. 하지만 저는 귀여운 늑대가 되지 않겠습니다. Damn for your love. 보이게 어디로 보이게? 아 원해 줘. This is Kevin. 저는 케빈입니다. 머리색이 딥블루 컬러라고 굉장히 몽환적이고 시원한 블루 느낌인데 이번 컨셉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강렬한 거를 해보고 싶었었는데 제대로 해보니까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기대가 돼요. 벌써 자켓을 찍고 있는 게 솔직히 지금 실감 안 나는데 신기해요. 멤버들의 이런 다크한 모습들도 처음 보고 그래서 굉장히 멋있어진 것 같고 학수 앨범 이후로 조금 더 강력해진 느낌이어서 제 팬분들도 새로워해 주실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이거 끼면은 되게 찝찝해요. 끼다 만 느낌이라서 뭔지 아세요? 양말 뒤꿈치까지 안 신는 느낌?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. 언제까지?
안쪽에 털이 있어요. 아직 늑대로 변하는 과정이 팔부터 이렇게 뭔가 되게 밝게 노란색으로 염색한 걸 처음이거든요. 노예어 때보다 더 밝은 색깔로 했거든요. 뭔가 되게 어색해요. 사실 지금 보이즈 멤버들 이번에 전체적으로 머리 색깔이 많이 바뀌었거든요. 그래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제 의상의 포인트는 이제 장갑이죠, 장갑. 조금 더 카리스마 있는, 멋있는 그런 느낌을 뿜어내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에 들어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겨울이잖아요. 굉장히 따뜻해요. 하지만 여기에 단점이 있어요. 이 장갑을 끼면 이제 핸드폰 지문 인식이 안 됩니다. 핸드폰 지문 인식이 안 돼서 일단 너무 단점이고, 두 번째 단점은 타짜 이렇게 셀 때 안 눌려요. 이게 너무 두꺼워서. 그게 단점이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또 제 머리가 이번에 정말 엄청 독특하게 이렇게 변신을 주어봤는데, 파란 머리가 기디어, 두 번째 앨범 기디어 이후로 또 처음 하는 거거든요. 진짜 오랜만에 또 파란 머리를 하고 이렇게 노란색이랑 또 섞어가지고 독특한 머리 하니까 더비분들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좋아하시죠? 마음에 드죠? 그렇습니다. 약간 기디어 때 추억도 새록새록 떠오르고, 그때는 아기였지만 지금은 아기가 아닌 좀 더 성숙해진 소년으로 돌아온 에릭입니다. 이런 컨셉은 처음인데 되게 잘 나온 것 같고 정말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. 신세계였다. 새로운 경험들 많이 해서 신세계였다.